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예, 오늘도 영상을 또 켜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경북 경산시 사동 쪽이고요. 사동 부영 1차 쪽입니다. 예, 현재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은, 여기는 항상 불법 주정차들이 예, 정차되어 있고요. 양방향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방향에 주차하는 바람에 차랑 동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 방해가 많이 되고요. 예, 또 대형 버스들이 이렇게 또 통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할 상태 정도고요. 아마 이게 단속을 안 하는 바람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주정차 하려면 좋은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노? 양방향으로 주정차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지금 주정차를 하니까, 양방향에 불법 주정차를 하니까, 이래봐, 버스들이 진입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좀 위에 시에서나 이게 가는 기관에서 이걸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뭐 위에 할 수가 없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버스를 아마 다른 방향으로 좀 다른 쪽으로 위에 할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러면은 요또 이용하는 분들이 또 불편하다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또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주정차 하는 건 좋은데, 이왜 양방향 이 주정차를 하는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좀 그렇지만은 이게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발 좀 통행에 방해를 안 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게 불법 정차를 하는 바람에 하는 사람들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불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혹시나 경산시청에 관할 기관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좀 진짜 강력하게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좀 위에 방법을 좀 위에 연구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은 진짜 경산 시내처럼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통행에 방해를 주는 이 불법 주정차를 이대로 놔둔다 하는 게참 진짜 너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민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월급을 받아가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짜 하면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이게 불법 주정차 영상을 찍는 것도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좀 안타깝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찍고 있고요. 예, 보여서 옆에 반대쪽에도 주정차를 하는데 좀 이상하게 왜 밤새 주차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좀 하늘 기관에서 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예, 단속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골목 안에 보여서 주차를 이래놓은 차량들이 도저히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라 하는지,
도대체 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저도 이게 보다 보이 좀 그런 저도 그런 거 있는데 좀 보기 내가 봤어도 너무나 진짜 한심하고 너무 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저도 한 저녁마다 일어나가지고 이 불법 자동차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래 하고 있는데도 이게 진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왜 이거 불법 정찰을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뭐해도 양방향에 차를 이렇게 대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쉬고 좀 그리고 지금은 또 뭐 이렇게 되는 버스 안장이나 이런 데는 오늘은 조금 주정차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위에는 조금 하는 것 같네요. 금방 또 한 대가 버스 승강장 앞에 또 저쪽에 또 주정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경북 경산시 사동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 사동 성당 쪽하고 쪽으로 해가서 등기소 그리고 저 우체국 세무소 쪽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가 진짜 방향 쪽인데 이쪽으로 보면 이 불법 정찰 차량들이 많습니다. 좀 간 기관에서 좀 이걸 영상을 보신다면은 좀 참고해 가지고 좀 불법 정찰을 불법 정찰을 관해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다른 영상 그 제가 또 영상을 찍지를 못했는데 제가 아까 오면서 보니까 아까 그 경산시립박물관에서 부용 5차 방향으로 오는 중에 거기에 갓길에 예, 주행차를 해놨는 걸 봤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2차로 빠야 됩니다. 2차로 양방향 한 방향이 2차로씩이니까 양방향 하면 4차로겠죠. 예, 4차로 빠야 되는데 거기에 한 2차로에 가차로에 가장 자리에다가 그 불법 정차를 해버렸어요. 해버리기 때문에 결론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한 차로 빠야 안 됩니다. 1차로 하나 빠야 안 되기 때문에 그 통행에 좀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작년만 아니고 거기는 수시로 한 번씩 접촉 사고나 이런 거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렇지만은 경산시내에는 진짜 경산에는 진짜 불법 정차 전역에는 전혀 불법 정차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예, 거기에 아침 8시부터 7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 저녁 지금 현재 현재는 저녁 6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 전혀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더 이상은 뭐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그 대단하는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보면 노선 버스들이나 일반 차들이 다니는데 그래도 그래도 얘는 좀 나은 편입니다. 얘는 왜냐면 양방향 2차로고 그것도 가차로에도 차를 댈수 있도록 가차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때문에 아마 주차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도 여기는 또 2차로인데 또 한 차로를 또그막그 주차를 해버리면 하니까 매일 마찬가지로 또 한차 선바이 통행은 못하겠지요. 네, 그러면은 또 통행에 지장도 있고 또 접촉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저 앞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가 잠시만요. 저 내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가는 사람들마다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너무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쳐다보면서 가는 것 같은데요. 예, 가는 봐도 뭐 소용없습니다. 뭐할 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여기는 또 여도 상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이건 주중차 한저 건너편에는 맨 마찬가지로 예, 주중차를 해놓은 차량들이 있고 건너편에도 불법 주중차를 해놓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맨 마찬가지로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노선 버스들이나 다른 차량들도 여기에 통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주중차를 예, 여기 왜 불법 주차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발 좀 영상을 보시는 뭐 시청 공무원이나 여기에 관할해서 뭐 담당자나 이런 거 보시면은 제발 좀 여기는 조금 좀 경북 경산시 예, 사동 쪽에는 좀 위에 주전자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제가 오후에 제가 나오면서 진량으로 한번 돌려봤는데요. 진량에도 보니까 그 3주 봉황 쪽으로 보니까 거기도 단속 카메라가 한 대인가 두 대인가 그 달리가 때가 있더라고요. 무인 단속 카메라가 다 있는데 거기에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어도 주중차를 합니다. 번호판을 가리고 그런 분들 때문에 참 아주 그런 차들은 보면은 그 얌체 차량이겠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쪽 그래도 대병마트에서 예, 사동 승당이나 이쪽으로 가는 방향에는 그래도 오늘은 좀 불법 주중차를 했는 차량들이 많이 조금 적어졌는 거고요. 저 건너편에는 거의 뭐 한마디로 맨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도 보면은 거기도 제가 백미러로 뒤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저 뒤쪽에도 그 주중차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불법 주중차 양방향에 그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벌써 이것도 예, 와가지고 또 불법 주중차를 하고 있네요. 비상등을 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 사동 대병마트 뒤쪽에 건물 뒤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저 주차장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그게 왜 주승차를 거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질 않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굳이 여 왜 이 도로에다가 주승차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저도 조금 전에 오후죠. 예, 정답에 제가 또 그 제가 단골집이 있습니다. 미용실에 갔는데 그것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발 미용실에 오시는 분들이 오는 손님들이 많이 적다고 하고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요즘 뭐 좀 수입도 많이 조금 전 옛날 코로나 전보다는 또 수입도 많이 줄었고 그렇다고 합니다. 예, 제 뒤에도 지금 줄지어 주정차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 그렇습니다. 좀 이게 코로나 시기가 빨리 끝나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예, 조금 우리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좀 지켜주시고 늘 또 어디 가실 때도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개인 위생 관리 또 철저히 하시고 또 항상 늘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또 했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설 연휴에도 또 고향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될 수 있는 대로 전화로 안부를 전하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자제를 하고 또 혹시 또 그런 거 있겠지만은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좀 참으시고 늘 또 코로나 방역 다른 사람들 위해서 코로나 방역 수치도 좀 철저히 지켜줬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이게 확진자들이 자꾸 어디서 자꾸 이게 나타나는지 요즘 경산만 해도 지금 46명, 오늘 보니까 49명 나왔더라고요. 49명 정도 나왔고, 아마 설 연휴가 끝나면은 더 많이 또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구에도 보니까, 대구 수성구나 이런 데 보니까 한 146명, 150명 이래 정도가 나오던데, 단체 모임이나 그리고 또 단체 행사 이런 데는 제발 조금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방역 수치도 좀 철저히 지켜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너무 좀 허술합니다. 처음부터 자문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우리 정부에서 코로나 이게 너무나 이게 너무나 대처를 너무나 너무 허술하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이 지금 2022년도까지 계속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원래 경산에는 작년만 해도 경산에 49명
뭐 서른 뭐 하여튼 몇명이 정도까지는 나왔었는데, 어느새 갑자기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항상 불편하시겠지만은 꼭 좀, 마스크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좀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너무 강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어떻게 하면 잘 빨리 끝나게 하는 것을 지금 빨리 좀 다시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에 보니까 뭐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데, 전문가들 말하는 걸 전혀 뭐, 듣지는 않고 있겠죠. 그래도 청취는 하고 있겠죠. 청취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뭐 정부에 대다가 뭐 어떻게 하면 이게 끝날 수 있다는, 예, 어떻게 하라는 걸 그걸 알려줬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너무 무시되는 상태고요. 지금 아쉽지만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조금 좀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나 잠잠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람들을 너무 많이 다니지 말라고 지금 방역 패스를 지금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게 뭐라 해야 되나?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 코로나 접종 예방 코로나 방 아빠 아 백신 접종을 뭐 지금 계속 맞으라고 하는데, 지금 백신 맞는다고 코로나가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백신 맞은 사람들도 지금 3차까지 맞은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가 걸리고 있어요. 걸리고 있는데 왜 이걸 강제적으로 방역 패스를 만들어 가지고 코로나 방역 뭐 이렇게 되나? 그걸 접종을 3차까지 맞으라 해가지고 맞은 사람들만 뭐 음식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뭐 쇼핑몰 이런 데는 출입할 수 있고, 또 예방접종을 하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 미접종자들은 뭐 전혀 출입을 못하도록 제한을 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방역 패스를 그걸 만들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참 정부에서도 대단하게 사람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인데 뭐 사람을 차별하고 갑질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제발 좀 정부에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야, 뭐여서 이거 식당에 지금 사람들 없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래가 되겠습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좀, 코로나가 잠잠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괜히 또 불법 주정자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또 이렇게 몇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또 성주원 TV를 또 구독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뭐 괜히 또 불편한 것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좀더 보여드릴까요? 예, 저쪽으로 보면 저기가 음식점이나 상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 갓길에 보면은 주정차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될수 있는 대로 조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는
안 주고 또꼭좀 지정되는 장소에다가 주정차를 해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관할 기관에서도 제발 좀 불법 주정차를 대해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경주 쪽에도 보니까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좀 해놨던데, 다른 지역처럼 경산에도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좀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이어서 이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또 남은 저녁 시간 즐겁게 잘 보내시고, 또 시청하시고 항상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또 알람 설정, 좋은 댓글, 그리고 응원 메시지 또 남겨주시고, 우리 성주원 TV가 더 열심히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영상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성주원 TV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성주원 TV를 구독하시고 나가실 때는 항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좋은 댓글, 그리고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또 영상의 제작에 더큰 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늘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또 그렇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